네, 안녕하십니까. 인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 12월 8일이고요. 오늘 하루 좀 특징 테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테마주보다는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특징되어 있는 테마들은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일단 테마 한번 알아보고 한번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료주랑 5G 관련주가 일단 테마성으로는 움직였습니다. 일단 사료주부터 간단하게 보자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전쟁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게 되면서 전쟁의 장기화까지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7일, 어제 외신에 따르면 핵 무기 사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더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특별 군사작전 기간에 이번에는 긴 과정이 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장기성까지 장기화까지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료주들이 오전에 이제 좀 크게 움직이게 되면서 흐름들을 한번 잡았다가 물론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한번 움직였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으로 좀 넣어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5G 관련주예요. 5G 관련된 종목들은 옆에 있는 이슈들도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들을 품으면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은 종목들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G 이슈는 글로벌 5G 가입자 수가 연내 올해까지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TE가 확산되면서 LTE 가입자 수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 2년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8년도까지는 가입자 수가 50만 명이 될 것이다. 50억 명.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하시면 55% 이상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G의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5G는 이제 앞으로 6G로서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할 텐데, 6G 내용까지 한번 미리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6G가 보급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G가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왔던 폭들도 나름 좀 의미 있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아마 종목들이 많이 크고 크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특별한 이슈를 붙여서 움직이기보다는 움직이면서 그냥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목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내일 이제 인텔에서도 방안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 인텔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한은에서 기술 심포지엄이 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 있는 기술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술금융 심포지엄이라 해서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 지나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였던 수급들이 잔류해서 마지막에 약간 정리하는 흐름들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단 좀 평온한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테마가 있는 상황이니만큼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소부장 관련돼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인텔과 같이 인텔 이슈와 같이 한번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요새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내일장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테마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도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